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권에 사는 분들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제 방송에도 분명히,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상경하신 분들은, 뭐, 아파트 빌라 이렇게 좀큰 데는 못 들어가고 대부분은 4평, 5평. 원룸에 사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방에서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상경하여, 4평, 5평에, 원룸에 비가 오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해당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내일 또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월요일이죠. 한 7시간 뒤면 또 지역적 경험하시겠네요. 아, 전 하루 경험해봤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던데.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 미어 터지는데, 또 지하철 가가지고 또 부대껴야 되고, 매연 마시고 막, 그큰 거리를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하는 게 장난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상경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세나 뭐 좀, 넓은 평수, 뭐 투룸에 시작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 4평, 5평, 저 전용면적 한 15제곱 미리 정도에 공간에 원룸에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전세 같은 거 구하려고 해도 억단위 가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그렇게 보태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태주기 힘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보증금도 좀 빠듯빠듯하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성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살아가는 게좀 힘들 거예요, 사실. 예. 네. 사실 네다섯 평 원룸 가보면 알겠지만 별거 없잖아요. 맞죠?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방음도 안 되고.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공간 만족하십니까? 그 좁디좁은 5평 미만의 공간. 서울 보니까 부동산 관련 컨텐츠 보니까 3평짜리도 있고 2.5평도 있고, 심지어 1.5평을 그 복층으로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야, 그걸 월세라 45만 원 받더라고. 아니면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게 싱크대나 꾸역꾸역 다 집어넣어가지고, 야, 어거지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막 40, 50씩 받아가지고, 와. 근데 그런 집도, 사는 사람 있으니까 내놨겠죠? 야.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너무 좁고 불편하고 뭐 가구 같은 것도 놓지 못하고, 예, 그 생활에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도권 분들이 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지 알것 같아요. 왜 많이 시켜 먹냐 하면 일단 취소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잖아. 요리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죠. 5평 보니까. 제가, 딴 유튜버 분들을 이제 브이로그나 몇개 봤는데, 5평 거기에 뭐 제대로 손질한다거나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5평짜리 원룸 보니까 도마 놓을 공간도 없더라고요. 없죠. 도마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릇 씻겨가지고 담아 놓을 공간도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공간만 놔두다 보니까, 그릇을 여러 개 담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뭐 반찬이나, 채소 같은 거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배달을 시켜 먹는지. 그리고 냄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배달 시켜 먹는 이유가 요리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있고, 냄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권에 이제 그런 원룸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바로 옆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냄새가 또 상대방 입장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민원 걸 수도 있고, 또 사이 나빠지면 또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동안 살았던 본가에서는 이 정도 공간 살아본 적이 없잖아. 안 그래요? 야,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공간에서도 살아가는구나. 와, 앞으로 이렇게 쭉 살아야 되는 거야? 뭔가 암담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니까 집에서 잠만 자야 되잖아, 맞죠? 잠만 자야 되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입성을 해서 다 이런 비슷한 공간에서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공간이 좁다고 해서, 예. 네. 꿈, 현실까지 좁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좁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뭔가 탈출해야 된다. 여기보다 좀더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장 여기 살 수밖에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보다 좀더 좋은 데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이 좋아, 원룸이지. 솔직히 감옥이지 않습니까? 독고시보다 조금 더 넓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 4.5평 원룸이라고 하면 화장실이나 이제 부엌을 빼면 3평도 안 되잖아. 신발장 같은 거 빼버리면. 거의 한 2.6, 7평?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 거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미래 대비 안 하면, 돈안 모으면, 평생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 근데, 평생 살아야 될 분들이 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좋은 곳은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좋은 곳이지,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한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서울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회초년생은 후자입니다. 대부분 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익으로 250이하의 돈을 번다고 하면 후자입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산다고 서울 산다고 내가 지금 아, 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낫네. 지방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낫네. 어? 대한민국 1도시에 살고 있네. 그렇게 자뻑하면 안 됩니다. 근근히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실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근근히 먹고 산다고 정말 여기에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동네를 빠져나오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 실제로도.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미천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좁은 원룸밖에 구할 수 없겠죠. 구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달려고 하면 안 돼요. 근근히 먹고 사는데 서울의 인프라를
다 누리겠다? 네, 사치입니다. 사치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보다 더 아껴야 돼. 훨씬 더 많이 아껴야 돼. 좀 지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독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인프라나 명목하에 어떤 부대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달비도 훨씬 더 돈 많이 내잖아, 서울이. 안 그래요? 배달 음식도 더 많이 시켜 먹고, 배달비도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도 돈 많이 지불하잖아. 안 그래요? 이것저것 세워나가는 게 지방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서울의 인프라는 다 돈이지 않습니까? 어디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돈이죠. 근데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누리면 돈 못 모아. 돈 못 모으면 계속 그 좁은 공간에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좁디 좁은 공간에서 못 나오는 거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이걸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왜 사요를,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 하면 인프라죠. 서울에는 건물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쓰잖아요. 다 쓰면 돈 못 모아. 200만 원 남짓 돈을 버는데 못 모아요.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살면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월세 생활하는데 그 인프라를 좀 서울에 사니까 내가 누려야겠다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걸 다 쓰다 보니까 월급을 못 모으고 월급을 못 모으다 보니까 미래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못하니까 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냥 한 평 못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한 평 짜리 원룸이 시작해서 한 평짜리 한 평이 난다 다섯 평짜리 원룸이 시작해서 다섯 평짜리 원룸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정말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이 좁디 좁은 공간,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 이상 못 나가는 거야. 나이가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2022년,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2023년도 이렇게 살고 있고, 2025년도 이렇게 살고 있고, 2030년, 35년, 40년도 이렇게 똑같이.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내 공간은 변한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자주적인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애청자님. 10년 살았는데 원룸. 11년 살았는데 원룸.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심각해, 이게.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타지 와가지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오랜 기간 살았는데 공간은 똑같아요. 분명히 마냥 놀진 않았어. 뭔가 일은 하긴 했는데 똑같아요. 월세는 계속 내야 돼. 그전에 냈지만 지금도 내야 돼. 앞으로도 내야 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벌려서 전세로 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손벌려서 전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만약에 사회초년생도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서울로 입성하는 사람들이 10이라고 치면 그렇게 전세로 손벌려서 가는 사람이 1밖에 없어요. 나머지 9는 그냥 월세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전세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당장 현금 1억 이상의 돈을 자식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자금 유통이 가능하신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청자님.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그런 분도 있어.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청에 지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빨리 붙으려고. 커터에 낮으니까. 그렇게 붙었는데 이 집값 때문에 난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뭐 전세 자금 같은 거 달라고 못하는 거야. 네.
비싼 월세 내고 생활하는 거예요. 경찰 월급이 적진 않은데,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자,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5년째, 6년째, 원룸 생활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경찰관들도. 진짜로. 경찰관도, 사회 초년생 중에서 월급이 적은 게 아닌데, 그 정도 살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봐도 비교라는 거죠. 경찰의 월급이 보통 세후하면 240, 50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관들은 차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차가 있어야 돼. 그 차가 이제 보통 한 준중형 정도 뽑거든요? 왜냐면 경찰관들이 출퇴근하면 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운전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하면 차를 뽑습니다. 차를 뽑으면 뭐 일시불로 차를 못 뽑으니까 당연히 대출 받아서 프라이브로 캐피탈 해가지고 뽑겠죠. 요즘 아반떼 뭐 CM7 캐봐야 2,300, 400. 보험료 내면 2,600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60개월 해도 뭐 캐피탈 적용하면 달에 50만 원. 예, 네, 차값 50만 원, 원룸 또 50만 원. 뭐 이거 저거 하면 돈 많이 나가. 배달 시켜 보면. 250도 저 인프라 다 쓰겠다고 하면 돈 별로 안 남아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 관리 못하고 지금 인프라 다 누리고 월급 그렇게 많이 못 받는데 이거 다 쓰겠다고 하면 10년 지나도 이 모양이에요. 10년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자리 걸음이죠. 나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나는 이 좁디좁은 원룸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뭐 서울에 뭐 있잖아요. 뭐 인프라 같은 거? 뭐 배달 문화? 이런 거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 더 냉정하게 아껴주셔야 돼요. 지독해져야 됩니다. 지방 살 때보다 훨씬 더 지독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서울에 뭐 행사 많다, 뭐놀거 많다 했다고 다돈 쓰고 하면 안 돼. 난 솔직히 있잖아요. 서울에서 달에 50도 못 모은 사람들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50 모아도 까마득한데 50도 못 모은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상당수는요, 한 200, 언저리 200에서 한220 월급 받잖아. 그러면 그 월급 못 쓰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학가 같은데. 그나마 돈을 모아서 좀 어떻게든 아득바득 하는 사람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5년, 6년 뒤면 그래도 여기서 탈출할 수 있잖아. 좀더 넓은 공간 갈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큰데, 안 그래요? 계속 좁디좁은 원룸에 있는 거하고 원룸에서 좀 방안과 더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하고 10평짜리로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 방안과 늘어나면 거기에서 뭐 가구 같은 거몇개더 설치할 수 있고, 행거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운동기 같은 것도 몇개 얹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아마 5평짜리 원룸 사시는 분들은 뭐, 물건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놓을 텐데, 빨래 거는 것도 공간도 안 나올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룸이 저 좁은 원룸에서 문제가, 빨래 놓을 곳이 없어. 채광이 안 들어오면 빨래가 안 말라요. 바로 앞에 벽이 있으면 하루 전에 걸어놨는데 축축해.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채광이 있는 창문이 있는 그런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아니면 방한칸 좀돼 있었으면 거기에 좀 침입한 같은 거좀 꾸미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좀 미래를 도모해야 갈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기억 없이 막뭐 배달음 시켜 먹고 쓰고 싶고 다 써버리면. 꿈이죠, 꿈. 예. 네. 그냥 꿈일 뿐이죠. 근데 그 빨래방도 돈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거는 그냥 남들 쓰니까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방 사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생활비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야. 지방 사는데 빨래방 가지를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빨래방 가면서 부수적인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게. 빨래방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빨래방도 그 쌓이면 돈이에요. 10만 넘게 나가는 거야, 달로 치면. 일반 사람은 세탁기가 고장 나고 더 이상 뭐 빨래를 넣을 데가 없으면 그때 가겠지. 근데
저분들은 맨날 가는 거죠, 맨날. 빨래로 공간도 없고 안 만들다 보니까 매일 가는 거죠, 매일같이. 제가 알기로 빨래방 한번 갈 때도 거의 돈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틀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봐. 그 돈이 얼마예요? 이런 짜잔한 것도 이거 생각 안 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도 한번 내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봐야, 냉정하게 확인해봐. 이걸 다 써야 되는 건지, 이걸 그냥 남들 쓰니까 나도 그래 써야 되는갑다. 예. 네. 근데 이거 쓰다 보면 이 나가는 돈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방에선 빨래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쓰지 않아요. 예. 네. 쓰지 않는데, 서울 분들은 워낙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원룸이 좁다 보니까, 빨래방 쓰는 게 너무나 익숙하잖아. 그 익숙하면 안 돼. 그냥 지방 사람보다 빨래 빠는데 10만 원 이상 플러스 알파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다 쓰니까 이게 익숙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쓰고, 뭐,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뭐, 물론 써야겠지. 써야 되는데, 그걸 막, 그때그때 막, 너무 자주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왜 돈이 없지? 나는 쓸 만큼 다 썼는데? 이런 경우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 과연 이거를 내가 다 써야 되냐? 아니면, 좀 필요할 때만 써야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들 열심히 사시겠지만, 수도권에 살아가신 분들이, 다들, 자기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사시겠지만, 이 자금 사정, 내 미래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삶에 뭔가 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고 그냥 빨래방 가가지고 빨래 몇개 돌리고 이런 삶이 스며지다 보니까 점점 시간 지나고 나면 일은 하고 났는데 돈은 없어. 이사를 못 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말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좀 변해야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룸에 탈출하려면, 조금이라도 넓은 집 가려면, 조금이라도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편하게 좀 살려면, 좀 생각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말 같은 게좀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부모 형, 당신이 지방 촌놈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건안 좋잖아요. 결국 그렇게 돈 쓰면 본인 손해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보면서 좀 그런 문제점 발견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면서. 서울에 사는 건 맞는데? 굶어 죽진 않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진 않는 거야. 다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벌이가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다들 월세 살고 그런 입장인데 저렇게 살면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딱 봤을 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사실 분들 뭐 다들 열심히 살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좁디쪽으로 원룸에서 그냥 계속 쭉 살지, 아니면 여기서 뭐좀더 넓은데 10평짜리 갈지, 그건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런 그돈 관리라든지, 예, 좀 소비 관리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이제 또 지하철 지옥철 경험하실 텐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